시인, 명사, 언어로 타인을 조종하는 특수 능력자, 본명 대신 과거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사용함. 날 단어, 명사,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단어. 치외자, 명사, 날 단어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 내 이름은 윌 파크, 평범한 목수다. 어느 날 공항 화장실에서 총을 가진 남자 두 명에게 의문의 습격을 당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넌 개를 좋아해? 아니면 고양이를 좋아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1에서 104의 숫자 중 하나를 떠올려봐. 나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 난 목수예요. 여자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어요. 나는 부자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맹스컨대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연극할 생각 따윈 집어치워. 네가 누군지는 우리도 알아. 놈들도 알고. 필사적으로 그들에게서 도망친 나는 주차 구역에서 여자친구 세실리아를 만났지만 세실리아는 SUV를 몰아 나와 두 남자를 죽이려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여자친구가 방금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윌. 저 여자는 우리를 향해 똑바로 차를 몰았어.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나타났다. 금발에 파란 눈, 노란 꽃이 그려진 파란 원피스. 그녀가 두 남자 중에서 키 작은 남자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쏴. 키 작은 남자는 총구를 자기 턱으로 가져가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머리가 뒤로 꺾였다. 설득은 이해에서 비롯되지.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습득하고 그 지식을 적용하여 상대를 굴복시켜. 추격전이나 총 따위는 모두 사소한 부분이야.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나는 왜 쫓기고 있는 것일까? 단어가 무기 취급되고 빌런들이 문학 거장의 이름을 쓰는 어둡고 매혹적인 디스토피아 작품. 언론사 뉴욕타임스. 렉시콘은 전속력으로 시작해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언론사 타임. 올해의 페이지 터너이자 영리한 스릴러. 언론사 시카고 트리뷴. 매끄러운 구성. 눈을 뗄 수 없는 스릴러.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 도서명 렉시콘. 저자 맥스